그림 그리는 사람 이유성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캔버스에 옮겨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로 과슈를 써가지고 평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가 조금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업이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상적인 어떤 가까운 데서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오가면서 버스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림의 대상이 막연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조금 저랑 가까운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붉은 방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작업인데요. 근데 2011년이 그 일본에서 되게 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가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사는데 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막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에 있는 듯한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남한강에 이제 떠 있는 오리배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완전 다른 반대 상황을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다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작 너는 어떤이라고 이렇게 대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오리배로 그려봤습니다. 내 소원 팔찌는 언제 끊어질까라는 제목의 이제 작업인데요. 그동안 했었던 전 작업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전 작업의 소재들을 정물화 그릴 때 이렇게 배치하듯이 천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걱정거리든 뭐 그런 두려움 같은 약간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가볍게 이렇게 전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는 그런 천 위에다가 그 평면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되게 낯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막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을 제 식으로 또 다시 이렇게 재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조합을 했을 때 그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게 되게 만들면서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을 되게 궁금해하는 작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작업이 변해질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탐구해보고 시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쭉 나가고 싶어요.